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오늘도 지진이 일본에서 두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5월 이후로, 작년 5월 이후로 64번 지진이 발생을 했고, 올 1월 들어서만 1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 시모다 4.9, 2일 지바현 4.7, 3일 오키나와 5.0, 5.1 두 번, 홋카이도 4.1, 1월 6일 이지제도 4.9, 1월 7일 이와테현 4.9, 1월 8일 미에현 4.0, 1월 9일 아오모리현 무츠시 4.4, 1월 9일 일본 혼슈 4.3, 1월 9일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4.6, 1월 10일 후쿠시마 나미에 4.5, 1월 11일 남동주케 미야코지마 히라라현에서 4.9, 1월 11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4.4, 그리고 오늘 1월 12일 홋카이도 요이치 5.9, 그다음에 12일 오늘 12시 56분 03초에 도치키현 오야마에서 4.1, 진원의 깊이는 306.6km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상황을 보면은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5.9 요이치요. 5.9 요이치에서 발생을 했는데, 홋카이도면 사실은 최근에 그 홋카이도 쪽에서의 어떤 지진의 상황은 없었죠. 대부분 혼슈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이제 좀 일본 남쪽에서 뭐 오키나와라든지 뭐 이쪽 이와테현, 그다음에 저기 혼슈, 뭐 후쿠시마 이쪽이었는데, 그 저기 삿포로, 저기 어디죠? 저 홋카이도에서 이제 발생이 된 요이치 규모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난 이유는 좀그 이유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홋카이도 아까 보니까 그 몽골에서 지진이 한 대여섯 번 발생이 됐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홋카이도니까 아마 그 몽골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혹시 그 몽골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건지, 물론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몽골에서 계속해가지고 큰 지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뭐, 6시, 오전 6시부터 계속 한 대여섯 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몽골 쪽하고 홋카이도하고 좀 물론 약간의 거리감은 있지만, 이게 이제, 그, 가능성은 좀 거기에 조금 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12시 56분 03초에 그, 도치키엔 오야마에서 그, 저기 그 4.1의 진원의 깊이는 366km였는데요. 오야마면은 거기지 않습니까? 저기 그 도치키현 그쪽 저기 그 군마현 옆이지 않습니까? 도치키현이. 그러니까 군마현이면 저희 그아 저기 그 방송으로 제가 영상 만들 때 그때 그 뭐였죠? 막 폭설 많이 와가지고 그때 군마현에서 거기입니다. 거기. 그 저기 그 1차 일본 21일까지 작년에 1차 막 폭설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차량이 뭐 1000대가 막그 중간에 그못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혀서 막 그랬던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눈을 먹고 견디고 막그그그 근처입니다. 거기입니다. 군마현. 그쪽에 뭐 사이타마현 그쪽이죠. 그 군마현 사이타마현 그쪽인데,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마현 사이타마현 이쪽이죠. 그쪽에서 지금 이 도치키현이, 그러니까 도치키현이 바로 옆에 군마현이 있고, 군마현 옆에 그 사이타마현이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지금 그 도치키현에 있는 오야마에서 지금 그 지진이 난 거고, 4.1이요. 그러니까 이 오야마에서 지진이 난 것은 안 좋은 거 제가 또, 왜냐면은 이 도치키현 위에 후쿠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치키현 옆 위에 그 후쿠시마, 바로 그 도치키현 위에 후쿠시마가 있어요. 그 센다이 그 동일본 대지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후쿠시마 그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은 이 지진은 오후에 난 지, 오늘 오후에 난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후쿠시마 바로 후쿠시마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도치키현은. 그다음에 뭐 이바라기현이라든지 여기 군마현, 뭐 사이타마현, 치바현, 다 저기 그 뭐죠? 저다 영향을 좀 받는
요즘에 계속 보면은 여기 저이 가그 이와테라든지 아오모리가 저맨 끝에 그맨 위에 아오모리 쪽도 6.5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와테도 지금 지진이 있었고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저기 구마모토라든지 가고시마 쪽으로 그쪽으로는 지금 지진이 지금 얼마 없다는 게뭐 도토리 이쪽도 지금 지진이 얼마 없고요. 야마구치라든지 이쪽 후쿠오카 이쪽 사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가 일본 분이라면 우선은 저기 그 야마구치라든지 저기 후쿠오카 오이타 뭐 이쪽으로 좀 잠시 좀 피해 있을 것 같아요. 상황 보만 그냥 피하진 않겠죠. 하지만 상황 보고서 약간 좀 어떠한 전조현상이 진짜 있다 확실하게 그때는 좀 약간 저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나가사키 후쿠오카 야마구치 정도가 후쿠오카가 야마구치 정도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도토리도 좀 그렇게 안전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을 보니까요. 몽골 아까 보니까 지진 많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몽골 보면은 전 잠시만요. 몽골이 인도네시아에서 또4.6 지진이 났네요. 여기 인도네시아가 심각하다니까 지금 오늘 10시 46분에 4.6 안본에서 났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심각하고 몽골에서 지금 오늘 10시 49분 4.7 러시아 오릭에서도 났네요. 러시아 오릭 잠시만요. 몽골 쪽이 몽골 바로 앞인데 결국엔 이게 몽골 바로 앞이니까 이 몽골에서 난 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 오릭에서 오늘 4.4가 났네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저기 그 몽골하고 지진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또 보면은 몽골에서 또 오늘 9시 36분에 4.8 진원의 깊이는 10 그다음에 10km 그다음에 몽골에서 오전 30 여기 9시 34분 05초에 4.5 전원의 깊이는 10 그리고 또 몽골에서 오전 8시 2분 전원의 저기 진원 저희 그 지진의 규모 리터 규모 5.0 전원의 깊이는 10km 그다음에 또 몽골에서 7시 44 두 차례 6번 정도 난것 같네요. 몽골에서 그 오늘 7시 44분 21초에 저기 리터 규모 4.4 전원의 깊이는 10km 다 저기 좀또 전원의 깊이가 좀 낮잖아요. 좀 뭔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몽골에 잠시만요. 그리고 이 알래스카도 또 계속 나오겠네요. 알래스카도 여기 환태평 조사는 위험합니다. 알래스카 두 번이나 왔네요. 2.5, 1.6. 알래스카 사실은 금인분들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항상 보세요. 지진 방송이요. 몽골 그다음에 7시 오전 7시 2분 56초 진원의 깊이 10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그 몽골 그다음 6시 52분 59초 진원의 깊이 10km 5.2 그다음에 6시 32분 58초 한 7번 8번 났네요. 6.7이면 큰데? 이게 본진이, 그러니까 이게 좀 6.7에, 잠시만 시간을 보면 32, 6.7이 여진이에서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몽골에서 지금 오전 6시 32분에 58초에 6.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오모리보다 더 큰데. 글쎄요, 몽골 쪽에 이거, 잠시만요, 언제, 네, 몽골도 좀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다호에 또 지진이 나. 저기 좀 미국도 지금 해서 지금 슈퍼볼케이노, 옐로스톤 여러 가지로 참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또 어저께 지진이 있었네요. 러시아의 4.6에. 러시아에서 어제 이 지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가? 러시아의 위치가 보면은 요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진이 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 오늘 1월 12일 날 홋카이도와 저기 그 요이치와 다음에 그 도치기현 오야마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난세이오키 지진이라 그래서 93년도 7월 12일 날에 아 202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28명이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아 93년도에요. 7월에. 그때 당시 러시아에서도 실종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그 홋카이도 하면은 저 끝이잖아요, 일본에. 그때 섬이니까. 그 저기 홋카이도가 삿포로 얘기하는 삿포로가 그 도시에서 그 삿포로가 아 삿포로가 있고 도시가 큰 도시가 적게네 메인 도시 시티가 있고 다음에 홋카이도랑 북해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옆에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가 가까우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실종자가 있던 당시에 세 명이 났겠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문제는 또 뭐냐면은 쓰나미가 퍼졌는데. 8m의 쓰나미가 닥쳤는데 홋카이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도 그때 울릉도에 그 다음에 속초 동해 무코항 포항에 쓰나미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났을 때 아 그 저기 한국에 영향을 주는 거죠. 홋카이도 여기서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나니까 쓰나미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의 울릉도, 속초, 동해, 무코항, 포항 이렇게요. 자, 어차피 동해 쪽으로 해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홋카이도에 그 활화산이 소아신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지진이 나면 홋카이도의 그 소아신산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저기 홋카이도에 사시는 교민분들 유학생분들하고는 저 아, 조심하시고 그 소아신산 활화산 상황도 좀 보십시오.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계속해 가지고 지금 나고 있고요.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홋카이도는 아, 일본의 그 41개 47개의 도도부 현 중에서 하나이고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섬이고 면적은 78,515평방미터이고 일본 전체 면적이 5분의 1 정도 됩니다. 한국 대한민국 면적은 한 4분의 3 정도 크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저기 그 열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4개의 섬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도청 소재지가 삿포로시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역사가 좀 이게 좀 저희가 알고 가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오가사와라 제도 어저께 지진이 났던 거기가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일본의 이제 그 도미네이터 가지고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저기 컨트롤 하는 게 됐는데 홋카이도 그 당시에 그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그 막부가 이제 그 신흥 그 자기 그 하급 무사 사무라이들하고 그다음에 신흥 상인들하고의 전쟁에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868년 메이지 원년에 이제 막부 함대가 홋카이도로 탈출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고다테 고륙하구라는 본영을 두고서 고륙하구라는 그런 지역에 본영을 두고서 이제 정권을 세력해서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일왕하고 그 메이지 유신 세력하고 이제 전쟁을 또 했습니다. 한 번 더. 근데 이제 그 고륙하구의 이 고륙하구라는 이 서양식 성곽인데 여기에서 최후의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아, 메이지 유신 세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왕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홋카이도에 그런 고륙하구 공원이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고륙하구 공원이라고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그 홋카이도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계속 오가사와라 제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진이 계속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지진 상황을 좀 눈여겨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쪽 그쪽에서 계속 나미에라든지 그 지금 오늘 또 이제 도치기현이라든지 이게 다 지금
뭔가 지금 계속 그 위험한 오늘 오야마 이쪽도 다 후쿠시마 바로 붙어 있는 것이었으니까 도치기 아니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 지역으로 좀 보여야 됩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이바라키, 사이타마, 군마, 후쿠시마, 도치키 이쪽 사시는 분들 조심을 하셔서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자꾸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좀 가슴이 아픈데 이제 네,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